있지 않을까 약 300m 안 우회전하세요. 장소 목적지 주변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렁다리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날씨가 조금 싸늘하네요. 그냥 그래도 날씨는 싸늘해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마음은 따뜻합니다. 산지에 먹거리를 여는 모습입니다. 출렁다리 식당 아저씨가 이 대추로 꼬드기네요. 넘어가야 될까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 뭐 너무 죄송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보겠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대추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입구 전경이 시원합니다. 지금 보시면 진입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찰 옥수수 빵과 소정 은행구이가 있습니다. 뻥튀기가 진짜 맛있네요. 걷는 것보다 뻥튀기 맛이 더 맛있네요. 그냥.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뻥튀기도 드셔보세요. 관광지 이용 안내입니다. 다시 안내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산성교입니다.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기. 관광은 먹거리 관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저기 전부 다 먹거리판입니다. 먹거리 원주 먹거리 소금강 금강별리 가는 매표소입니다. 소금산 글런데리 전체 안내 표지판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2-30분 하면 도착이 된다 합니다. 일표 시간과 운영 시간, 발절기. 화장실은 없습니다. 여기부터 입구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쭉 계속해서 올라가면 출렁다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분 40초가 연장됐습니다.
꼬불꼬불 일부러 이렇게 체험해보라고 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사이지 않겠습니까? 남은 게 2.8km 남아 있습니다. 가마더 갑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이루어집니다. 늘 지금처럼 행복하자, 이런 말이겠죠. 소나무 숲이 울창한 속에서 내려지는 이 태양빛이 아주 장렬합니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이런 계단을 걷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죽으면 안간입니다.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할 힘이 있으면 아직은 최악이 아니다. 출렁다리 100m 직전입니다. 아, 산에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뷰가 막아냅니다. 아직도 2.5km가 남았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이제 거의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울릉다리, 날로만 듣던 울릉다리.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울릉다리 출렁다리, 그놈이 그놈입니다. 출렁다리의 모형도입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칸칸이 연결을 해서 출렁출렁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 개방 시간을 유의하여 여기에 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 김수영과 서예지가 와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하고 찍었던 이렇게 보입니다. 출렁다리를 맛보기 전에 주변에서 잠시 짬을 내어 주변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 계곡 아랫부분 잠시 보시면 글램핑장이 저 아랫부분에 보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소금산 그랜드밸리라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유심해서 보십시오. 입장시간과 운영시간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뷰가 아주 좋습니다. 출렁다리를 겁을 내고 따라오지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출렁. 출렁입니다. 글램핑장이라
진짜 아 걱정입니다. 아 무섭습니다. 줄링다리. 아 겉보는 무섭습니다. 아 무섭다는 게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 출렁다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만 납니다. 옆광으로 보여드리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글램핑장이 저 아래에 보이라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서 울렁다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울렁다리까지 1.3km 남았습니다. 또 계단입니다. 울렁다리는 포기하고 갑니다. 나의 추억이 도와줘서 고마워. 잘 갑니다. 울렁다리는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너무나 울렁울렁 할까봐 내려갑니다. 아, 하산길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산합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하산길도 잘 다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이러한 관광지를 조성하느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울렁다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출렁다리는 말만 출렁이고 울렁울렁 울렁이 식입니다. 예, 멀리서 봐도 과감입니다. 여러분들 원주 쪽에 오시면 반드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만 잠시 봤지만 지금 보니까 과감입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다리와 출렁다리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두 분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잠시 섰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걸었던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사실은 울렁다리보다도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돌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마치고 다 가는 길입니다. 당신에겐 특별한 뭔가가 있어. 뭔가 있죠? 이제 곧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땡칠 때가 됐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다리 원주 잠시 짬을 내서 보셨던 것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원주 쪽 오시면 한 번쯤 꼭 방문을 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